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각종 경제계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HP의 지분 11%를 인수한다고 밝혔죠. 월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버크셔 해서웨이의 HP 쉐어스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결정은요. 그들의 투자 철학, investment philosophy와 일치합니다. 바로 저평가된 자산을 사야 한다는 투자 철학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세히 더 들어볼까요? 다음 말말말도 보시죠. 자, HP 인수는요, 이 버크셔의 전체적인 투자 계획과 일치하는데요.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이들은 테크, 기술주와 파이낸셜, 금융주를 담고 있죠. 라고 했네요. 워런 버핏의 대표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바벨 전략과 이번 HP 인수가 어느 정도 상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자세한 해석은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쪽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P를 매수했다라는 지분을 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가져갔다라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양상인데 자, 워렌 버핏이 HP를 왜 샀을까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은 재미있는 것은 우선 제가 봤을 때 이 워런 버핏, 즉 버크셔의 전략을 보면은 네. 지금 바벨 알로케이션 그랬지 않습니까? 바벨 전략. 바벨 전략이 뭐냐면은 일단은 단기하고 그다음에 장기는 대규모로 보유하고 중기는 중기에 있는 거는 가운데 있는 거는 최대한 비율을 줄여서 즉 매도해 가지고서 이 단기하고 장기만 가지고 운용하는 거를 바벨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은 단기로 움직이는 거는 성기 기술주, 테크주들 해가지고서는 갑자기 시세를 낼 수 있는 것들은 단기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장기로 가는 거는 금융주라든가 이제 그 소비재 관련주 같이 배당을 잘 주는 이런 거를 이제 매집을 해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로 봤을 때는 HP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 바벨에다가 이제 포트를 담아 넣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딱 맞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 때 버크셔에서는 좀 HP도 지분을 정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어느 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과연 정말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땐 조금 더 지켜보자로 갔다가 만약에 중기로 넘어간다면 오히려 팔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벨 전략에 대한 이 버크셔의 바벨 전략을 또 알 수가 있는 오늘 이 셀럽은 말했지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과연 HP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분을 늘렸는데 이것을 중기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뭔가 성장 모멘텀이 나와서 더 길게 끌고 갈 또 다른 쪽의 바벨에다가 무게를 옮겨놓을지 HP 또 버크셔 해서웨이의 앞으로의 이 포지션도 잘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워렌 버핏이 뭔가 지분을 많이 늘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전 주목을 하시면서 움직임 추이는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셀럽입니다. 그녀가 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한 대학교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은 new, 새로울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오는 이슈, 문제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다음 말말말도 만나보시죠. 자, 우리는 과거에도요, benefits of innovation, 혁신의 베네핏을 향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좋지 않은 결과에 직면한 적도 있었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적절한 여러 가지 관리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날 연설에서 나온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역시 스튜디오에서 전해주시죠. 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일단은 뭔가 좀 규제나 어느 정도의 조심함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그 미국의 금융기관들 아니면은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지금 디지털 자산, 그 CBDC 같은 네.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디지털 커런시로 가기 이전에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혹은 뭐 이제 그 달러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디지털 자산이 새롭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담보물이 없다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안 해킹에 대해서 아무리 블록체인을 걸었는데도 그걸 가지고 해킹을 하는 사례가 실제로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한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그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의 상승이 뭐 그렇게 나오진 않고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뭐 아까 메타 플랫폼이 뭐 새로운 또 코인을 발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봤는데 저도 기사를 보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더 위험한 것이 이게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각자에게 그 자산들에 대한 기록들을 모두가 다 공유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블록체인인데 이게 없이 이게 없이 그대로 또 그냥 거래가 된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물량의 그 조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혁신적인 어떤 보안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네.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메타 플랫폼이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새로운 뭐 주크벅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주가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타 플랫폼은 오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테슬라의 거대 주주 론 베론입니다. 이 트위터를 지분을 매입한 것이 일론 머스크에게는 의미가 그다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Meaningless,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타이니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3천억 달러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단 30억 달러인 겁니다. 라면서 테슬라는 현재 1조 달러 가치에 육박을 하고요. 앞으로 3조 그리고 4조 달러까지 성장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지분을 매입한 것도 머스크가 이사회에 들어간 것도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3조 달러짜리 취미생활인 건지 역시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역시 최근 이번 주에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건들고 있는 모습들. 강민정 캐스터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이게 일단은 시장에서 론 바론이라는 이 인물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테슬라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그쵸.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대박을 터뜨린 게 두 개가 첫째가 테슬라고 두 번째가 스페이스X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굉장히 그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트위터의 지분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분은 그야말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테슬라가 주가가 과연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까 이에 대한 그 시장의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주식 종합 차트에서 일단 테슬라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다시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오늘은 약간 상승한 모습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여기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도 아, 제 그 일론 머스크는 충분히 뭐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뭔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그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그런 CEO다 보니까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아 이제는 또 뭔가 이 사람이 그 SNS로 뭔가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지금 한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과연 이제 트위터를 가지고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가 뭐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전혀 뭐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인물도 있지만 또 머스크의 신봉자들도 있잖아요. 머스크는 다 계획이 있을 거야,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앞으로 트위터를 통해서도 어떤 이 사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도 저희가 지켜보고 셀럽은 말했지에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셀러머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